이데일리 TV입니다. 호텔 신라, 와이즈 엔터테인먼트, 선익 시스템, 한빛 소프트, 세원, 호텔 신라, GS 리테일까지 선정했고요. 한국경제 TV는 테스, 테이펙스, 파트론, 로보로보, 세노텍을 담았네요. 매일경제 TV입니다. 현대백화점, HRS, M게임, 효성, 베셀, 노랑풍선, 위즈익 스튜디오, 호텔 신라까지 선정했고요. 마지막 MTN으로 가겠습니다. KMW, 금호석유, 하나금융지주, 토박스코리아, TLI까지 담은 모습이네요. 네, 뭐 관심주에 좀 숫자가 준 느낌인데요.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무래도 시장이 이모냥이면, 네, 예. 이렇게 재미가 없으면, 네, 관심 종목들이 줄을 수밖에 없겠죠. 예. 시장도 관찰하고, 아예 무슨 시장을 봐, 그냥 나가서 봄이나 느끼자 이러다 보니까 조금 더 종목들이 줄지 않나 생각은 들고 있는데요. 그래도 기회죠. 이럴 때는 계속 필요한 종목들 사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네, 아예 HTS나 뭐 MTS를 켜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기 있습니다. 아, 안 보시나요? 요즘 잘 안 봅니다. 예. 네, 그냥 갖고 있는 거 계속 갖고 가자 싶고 한 3천 밑으로 강하게 밀리면 더 사볼까 싶었는데 오히려 네. 지금 지수가 3027포인트 선인데 떨어지면 더 매수할의 기회를 삼겠다 이 네. 말씀이군요. 네, 아까 살짝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열심히 방송했습니다. 네, 네. 잘하셨습니다. 네. 저도 항상 손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마 많은 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그러실 것 같은데 잠시나마 휴식을 취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관심주 중에서 그래도 한 세 종목 정도는 옥석 가리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볼까요? 네, 가장 먼저 요즘 가장 다른 방송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사람들의 관심이 높은 게 현대백화점 같습니다. 아, 네. 봄 늦기라도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렇죠. 가장 또 서울에서 큰 백화점이 10년 만에 개장했다. 그래서 가보셨습니까? 저 아직 못 갔는데 다음 주에 갈 예정이거든요. 아, 스케줄이 다 바쁘시군요. 아, 네. 정해놨습니다. 네, 네. 네. 저는 3일 연속으로 가봤습니다. 아, 정말요? 발 디딜 네. 틈이 없다고 하던데요? 아, 발은 잘 디뎠는데요. 예. 네. 제가 슬리퍼라서 그렇지. 아, 네. 예. 집 앞입니다. 죄송하지만. 네. 좋네요. 네. 그래서 가서 본 결과 제가 느끼는 바는 가전 쪽에 사람들이 가장 많고요. 예. 그래서 뭐 특판일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가전 쪽에 수수료를 얼마나 받을지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예, 사람들이 밀려서 떠내려가 버렸고요. 네. 근데 의외로 의류 쪽이나 그리고 다른 식품 코너는 그렇게 많이 밀리진 않는 그렇군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할인 이벤트성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한편으로. 그래서 일단은 그게 좀 많이 집중됐다라는 쪽에서 포인트를 맞추는데 하지만 그래도 이제 지금 가장 느끼는 분들은 그 현대백화점뿐만 아니라 요즘 가면은 이제 오프라인 매장들 같은 경우 백화점이나 할인점들 상당히 많이 사람들이 몰린다고 하죠. 이제 서서히 보복 소비가 나올 때가 됐다. 이런 관점 쪽에서 어떤 그런 모멘텀이 있는 네. 대표적으로 현대백화점은 외형을 계속 성장시키고 있는 상황들이죠. 이뿐만 아니라 뭐 구리나 이런 또 충청도에도 또 하나 프리미엄 아울렛을 개장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외형을 확장하면서 오프라인 쪽에서도 또 뚜렷한 변화를 내겠다라는 쪽이 아무래도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을 더 만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내년 정도쯤 되면은 저희가 이제 2019년도, 2020년도는 약간 이제 유통업계에 좀 암울했던 시기죠. 그렇죠. 네, 그 부분을 다 벗어나서 내년 정도면 2018년도 좋았던 실적까지 들어올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주가도 고개를 서서히 들고 또 그동안 많이 빠졌었죠. 그 부분들이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은 높은데 그렇다고 지금 덜컥 사기는 한 3일 올랐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타이밍을 잘 잡아서 사는 게 좋겠다라는 관점인데 그래서 지금 뭐 9만 원대 근접한 가격대에서는 일단 신규로 접근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단기 또 시장이 조정 의사를 마치고 또 경기 민감주 쪽으로 강하게 또 반응이 나온다. 그러면은 약간 또 소외되면서 차익 매물이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8만 5천 원대 부분까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매수를 하셔도 되겠다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그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0만 원 말씀드리고 10만 원. 싶고요. 네, 손절가는 예. 7만 9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 신규 매수는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거와 비슷하다고 보시는 것 같고 한 네. 8만 5천 원 선으로 떨어진다면 그때 좀 접근을 해보셔라라는 조언이신 거네요. 네, 뭐 급등주가 아니다 보니까 네. 천천히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달리는 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각오는 있는 말이니까 달리는 백화점이겠죠? 알겠습니다. 네. 네, 달리는 백화점. 자, 지금 목표가는 10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7만 9천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현대백화점 알아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 어떤 걸 보셨어요? 네, 두 번째는 또 눈길이 가는 쪽에서 요즘 지주사 관련된 쪽에 부각을 많이 받다가
좀 싸진 종목 중에 하나가 효성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요즘 효성 자회사들 막 부각을 많이 받고 많이 있는 상황이죠. 네. 네. 뭐 효성 첨단 소재, 효성 TNC, 그리고 무거운 효성 화학까지 이제 좀 저점에서 꿈틀거린다라고 네. 하게 되면 그럼 가장 또 지분과 같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지주사는 좀 싼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가장 또 눈에 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또 효성이 잘하는 일은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지금 최근 들어서 어떤 뭐 전기차도 마찬가지겠지만 새로운 친환경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을 정부 민관 주도하에 잘 맞춰가고 있다라고 볼 수 예. 있는데 그 중에 한 기업이 또 효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쵸. 또 수소 관련된 모멘텀들 빠질 수 없는 게 또 효성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변화도 준비를 잘하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앞으로 미래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도 플러스 알파를 더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거기다 이제 더 중요한 거는 효성 같은 경우는 일단 고배당 메리트가 충분한 종목입니다. 특히 5,000원은 항상 줬는데 왜 이렇게 고배당을 주는지 아세요? 그죠? 네, 주고 싶으니까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지금 회장님이죠. 조현준 회장님이 담보대출을 효성으로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자를 내려면은 이 담보대출 이자를 내기 위해서는 배당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걸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고배당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같은 한 6%대 배당을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성장성도 있고 자회사 대비 저평가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이런 가격대 정도면은 사봐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효성 어쨌든 그동안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가 꿈틀꿈틀하고 급등한 종목들도 꽤 나왔기 때문에 네. 지주사로서 효성도 봐야 하는 게 아닌가,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관점에서 들고 오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한 목표가는 어느 정도 보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일단 지금 가격대 뭐 8만 원, 8만 1천 원대 예. 부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직전 고점대는 당연히 넘어가야 된다라는 관점 쪽에서 한 10만 원 정도까지도 봐도 10만 원 가도 배당 수익률 5천 원이면 5%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메리트는 높죠. 그러네요. 정말 고배당이네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여전히 어떤 흐름을 생각하게 되면은 고점은 한번 넘어가도 되겠다라는 관점이고요. 그래서 손절가는 한 7만 4천 원대로 또 직전 저점대 이탈하는 가격대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2%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81,300원 흐름인데요. 목표가 역시 효성도 10만 원 선 그리고 손절 라인은 7만 4천 원으로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관심주는 또 어떤 게 될까요? 네, 여러 가지 종목들 나온 것 중에서 제가 눈에 딱 가는 종목 하나가 테이펙스입니다. 네, 테이는 가수 이름이죠. 예. 네, 죄송합니다. 네, 테이펙스라고 하게 되면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어떤 식품 포장용 랩. 한때 이쪽 부분들이 어떤 그 코로나19 때문에 수혜다라는 관점 쪽에서 배달 음식들이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수혜다라는 관점 쪽에서 부각을 받았는데 더 중요한 사실은 전자재료용 테이프죠. 네, 그리고 특히 이 회사의 모 회사가 한솔케미칼입니다. 그러면은 한솔케미칼 요즘 잘 나가죠. 그러니까요. 네, 제포트에서 중요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 예. 그런 관점에서 테이펙스 같은 경우도 그런 어떤 전자재료와 관련된 쪽에 하나의 축을 만들고 있다라는 쪽에서 주목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전에는 매출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벌써 40% 이상대까지 올라왔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이 전방 산업이 좋다 보니까 잘 나간다는 얘기죠.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뭐 디스플레이 쪽이나 2차전지 쪽 이쪽으로도 예. 다 나가는데 최근 들어서 아마 올해 하반기 정도면은 반도체용 관련된 전자재료용 테이프가 또 부각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적에 가세가 되겠죠. 그래서 실적을 보게 되면 작년에 의외로 실적이 좋았죠. 그래서 100억대 이상으로 영업이익 순이익이 다 늘어났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는 이런 확장세가 더 나온다고 봤었을 때 당연히 주가는 추가 고점을 돌파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종목 꼽으신 분들도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시장과는 다르게 최근에 좀 올라옵니다. 그만큼 기대감이 높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아마 한 4만 4천 원대 부근을 강하게 돌파하기가 살짝 좀 어렵지 않을까 예. 그런 상황에서 한 뭐 4만 1천 원대에서 4만 원대 부근 정도까지 단기 조정이 들어오면 그때 진입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1차로 한 4만 6천 원대, 손절가는 3만 6,5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이펙스라는 종목이고요. 뭐 모바일 2차 전지용 특수 테이프 소재를 제조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어쨌든 어떻게 보면 전기차랑도 엮여서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겠네요. 네, 아마 이제 보통 이런 종목들이 올라갈 때 보면은 시장에서 이 회사는 전기차도 되네. 예. 그리고 또 반도체도 되네.
게다가 뭐 디스플레이도 있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엮이면서 움직일 수 있는 또 대표적인 섹터죠. 그만큼 다방면에 발을 걸쳐놓고 있다. 그래서 다발성 종목이라고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테이펙스고요. 지금 현재 강보합금 약간 혼조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상승 올라가려는 힘이 더 강한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41,500원 강보합권 흐름이네요. 지금 목표가 46,000원대 그리고 만약 손절 라인을 잡는다면 36,5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종목 옥석 가리기 해봤고요. 이제 대표님의 관심주 차례입니다.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계세요? 네, 시장에 너무 그렇게 상관 안 해도 좀 싼 종목들은 그래도 이런 때 슬쩍 담아봐도 되겠다. 이런 관점 쪽에서 골판지 쪽의 대표주자 아세아재지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아세아재지 하게 되면 다 아시는 것처럼 어떤 골판지 가격이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수요는 여전한데 이게 지금 공급이 잘 안 되고 있죠. 그렇죠. 어떤 원지 만드는 회사가 화재가 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충분히 공급이 안 되고 또 중국도 기대할 게 없죠. 중국도 자기네 골판지 만들기에 바쁘다 보니까 어떤 뭐 수입 수출 관계가 나올 수도 없습니다. 그런 쪽에서 여전히 타이트한 수급 쪽에서 가격은 올라간다. 그러면 아마 1분기부터는 실적도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화를 기대하고요. 또 어제 보다 보니까 이제 배당도 100원 늘렸습니다. 700원으로 주는데 예. 뭐 장사 잘하면 더 잘 주겠죠. 네, 그런 관점에서 또 사업 목적에 환경 오염 관련된 친환경 쪽을 또 추가시켰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골판지도 약간 친환경에 가깝죠. 네, 플라스틱을 안 쓰고 종이를 쓴다라는 예.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연관성상으로 혹시나 또 어떤 결과물이 나와서 어떤 뭐 폐기물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까지 또 확대되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훨씬 더 기대감이 높아지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데 여전히 실적 보면은 작년 기준으로 PER 계산해 보게 되면 5배도 안 되고요. 그리고 PBR도 0.5배 수준이다. 저평가가 심화돼 있죠. 그래서 이런 눌림목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아닐까라는 관점 쪽에서 또 관심이 필요한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매수가는 한 44,000원대 정도면 부담이 없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좀 길게 잡았습니다. 6만 원대까지 바라보셔도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39,000원대로 주요 지지선이 이탈하는 가격대를 손절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아세아재지 알아봤는데 사실 지금 아세아재지 뭐 재지주들 꽤 많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네. 뭐 이번에 뭐 공급이 잘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수혜주들은 그 안에서 몇 가지의 종목들이 있긴 있었지만 그렇게 봤을 때 아세아재지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조금 무거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도 그래도 모멘텀이나 저평가 측면에서는 충분히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네, 원래 또 묵직한 종목이 움직이면 무섭습니다. 네, 나중에 탄력 받을 때는 거의 또 강하게 움직이는 경향들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뭐 작은 종목들이 먼저 움직이죠. 그래도 그보다는 갖고 계시면은 충분히 저평가를 해소할 수 있겠다는 관점 쪽으로 봤을 때는 묵직해도 지금은 관심을 가질 때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대로 또 너무 가벼운 종목은 빠져나오기도 쉽지 않으니까요. 거래량이 안 나와서. 이런 빈 곳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세아재지 알아봤습니다. 1.96%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네요. 목표가 6만 원 선, 매수가는 한 4만 4천 원 이하로 좀 잡아보시길 바라고요. 손절 라인은 3만 9천으로 조언을 드렸습니다. 아세아재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